킨더뮤직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노래 배우기 시간. 오늘은 The Muffin Man 노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죠? 아주 영국의 유명한 폭송이에요. 자, 이 노래 가사 1절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틀어주셨었다면. 자,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Do you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자, 여기에서 모르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자, 머핀맨은 다 아시죠? 어쨌든 머핀 만드는 아저씨죠. 우리 막 핫도그 아저씨 막 이런 것처럼 머핀 만드는 아저씨인데 Do you know 머핀맨 아저씨 알아? 알아요? 어, 머핀맨 아저씨? Do you know the Muffin Man? 그 아저씨 누구냐면 Who lives in Drury Lane? Drury Lane. 이거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Drury Lane이 뭐 영국의 그냥 Drury라는 거리에 살고 있는 아저씨. 그 보통 이제 외국 주소에는 무슨 street, 무슨 lane, 뭐 무슨 boulevard 뭐 이렇게 이제 다 붙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살거나 혹시 장사했던 그 가게가 Drury Lane일 수도 있지만 또 영국의 원래 Drury Lane이라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전통적인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극장 Drury Lane에 살고 있는 머핀을 팔았던 그 아저씨를 찾는 그런 추억의 노래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지명 혹은 뭐 장소에 관련된 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2절 가사는 이게 지금 4절까지 1절, 2절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은 머핀맨 아저씨 알아? 하는 가사이고요. 2절은 Yes, I know the Muffin Man. Do you know the Muffin Man?에서 Do you know the Muffin Man? 이라고 물어봤는데 Yes, I know the Muffin Man. 이런 가사예요. Yes, I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Yes, I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그쵸?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이겠죠? 자, 3절은 그 아저씨 알아? 라고 1, 2절에서 물어보고 오, 알아! 라고 했는데 이제 3절에는 Have you seen the Muffin Man? Have you seen the Muffin Man?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Have you seen?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영어 시험에 많이 나왔던 현재 완료형. 본 적 있니? 경험에 관련된 현재 완료형의 의문문이네요. Have you see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Have you seen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4절은 뭘까요? 또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Yes! 이제 현재 완료형의 평서문이 나오네요. Yes, I've seen. I've seen은 I have seen의 줄임말이죠. Yes, I've see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Yes, I've seen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1, 2, 3, 4절의 문장을 하나씩 대표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1절은 Do you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이라는 가사이고요. 2절은 Yes, I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3절은 Have you seen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4절은 Yes, I've seen the Muffin Man who lives in Drury Lane. 이라는 가사입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추억 어린 그런 가사이죠. 자, 이 노래 킨더뮤직의 정말 재미있고 아름다운 음원과 함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이 음원은 여기 설명글 내려가시면 이 음원을 구매하고 다른 좋은 킨더뮤직 음원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링크 같이 달아드렸습니다. 자, 함께 불러보시죠. 사실 이런 노래는 작은 에그 쉐이커나 리듬 스틱 같은 것들을 같이 연주하면서 아이랑 같이 놀아보시면 정말 좋아요.
자, 우리 킨더뮤직의 음원은 간주가 지금 조금 길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랑 악기 놀이 하고 있었다면 우리 에그쉐이커를 같이 흔들어 보거나 뭐 드럼을 치거나 고정적인 박으로 뭔가 악기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요. 또 혹시 걸음마 언저리의 친구들, 12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 친구는 같이 아이랑 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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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 하면서 쭉 거실을 걸어다니면서 아이랑 해볼 수도 있겠고요.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놀아볼 수도 있겠죠. 음원에는 어쿠스틱 사운드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좋은 음원으로 좋은 듣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See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Have you seen the muffin man?